빨리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중에 노래도 활동 중에서 춤추는 권도님이랑 친한데 어제 곰돌이표 공연장도 하는데 왔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어제도 진짜 와 추워 뒤지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진짜 거의 뭐 핵 주름이에요 지금. 진짜. 거의 미쳤어요 지금. 보시는 분마다 제 여기를 보면서 안 추워? 나 혼자서 다 그러시는데 네 우선은 그래도 또 저희가 또 프로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다 가렸네? 우리는 프로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프로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예 저는 나름 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또 아프리카 TV 방송하면서 근데 어제 다 가린 것 같아 여기 가렸고 너 거의 반팔이라고? 거의 반팔이야 자랑하는 거야? 그걸 숨겨 내가 지금 튀어야 되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튀어야 되거든 튀어야 되거든 이 친구는 뭐 거의 뭐 왜요 거의? 거의 뭐 저기요 등산 가시냐고요 너무하잖아 옷이 그래도 공연인데 공연인데 등산 가시냐고요 뭐 거의 뭐 찜질만 오셨거든요 지금 그죠? 거의 따서 와요 지금? 어떻게 땄어? 더워 더워 대박이다 아 근데 목 티 아니야 목 티 아니에요? 목 콜라 니트 니트 입으셨어 니트 입어서 안에 핫팩 안 붙으실까봐 안에 티 하나 더 입으셨어 그러니까 조용히 나름 한파를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저희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댄스 팀 블링블링 톡 다이아나라 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방송 진행하고 있는 베스트 BJ죠 예, 예 베스트 BJ 단지 한 7개월? 됐나? 8개월? 네, 한 열흘 예, 그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께서 모르실 텐데 일반 BJ, 베스트 BJ, 파트너 BJ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일반 BJ에서 승급을 해서 지금 베스트 BJ에 와 있는 거고요 춤추는 곳들에는 파트너 BJ에 가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경희부터 안녕하세요, 일반 BJ 일반 BJ죠. 네, 신입 남캠으로 활동하고 있는 BJ 해월이라고 하고요. 20살 그리고 이름은 박경웅이라고 하고 페이스북에 박경웅이나 해월 치시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착하셔. PCT 남자팀 멤버 19살 선민수입니다. 월급 받아야지 아프리카 TV 명의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월급 받아야 되는 월급 제가 주거든요 이 친구 희정이라는 친구랑 이제 효림이라는 친구랑 경웅이랑 민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평일에도 캠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다 버스킹 멤버예요 이 친구는 BJ 네, 현재 신인 남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효림이는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맞추고 있으니까 조금씩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우리 또 희정이가 또 선미님 주인공 조회수가 유튜브에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있어요 네 20만에 넘었더라고요 다들 댓글들이 칭찬들이야 왜 줄 알아? 언니가 악플 지우거든 물타기 안돼 욕하지 마 다 지워 칼이야 아주 칼이야 보이자마자 지워 삭제 우리는 이동 중에도 지워 이동 중에도 맨날 확인해 하지마 그거 희정이 또 항상 선풍에만 달리는 희정이 맞아요 날씨가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음악 많이 해주시면 핫팩도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하디슈 빨리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디슈라고 되게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원래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많이 기다리시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또 핫팩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첫 곡을 받아드렸다님들의 고민보다 고 추우니까 빨리 추우시자
감사합니다. 박광진 선생님들의 공연 보자고 부탁드립니다.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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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7080 DJ 자킨 줄. 진짜 되게 마지막하게. 보셨습니다. 뭐였지? 진짜 찾아보겠네, 진짜. 광고, 혹시? 이 친구가 원래 마이크를 좀 자주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감을 못 찾아서, 예, 네,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알아... 많이 발전했어요. 보셨습니다. 부탁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좋았어. 다음 거는 또 EXID님들의 들들들. 들들들. 갑시다. 들들들. 들들들, 갑시다. 들들들 나름 신곡 덜덜덜 보셨고요. 바로 다음 곡을 넘어갈 건데 불 떠오르네 갈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뒤가 토일해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은색 손까지 어떻게 한 번만 앞으로 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좀 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원래 밀당해. 바로 불 떠오르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데. 아, 오늘 경이 예쁘네. 아,
다루네.
나를 그대 탈출할 DNA 니가 너무 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소중한 책에 놓아 준비하기에 자꾸 말씀을 못 내게 담을 쌓여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람이라 감정일까 Oh yeah 서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들을까 아니요. 앞으로 가세요. 여기 싸우시면 안 돼요. 어떤? 저기요, 다 같이 쪼꼬미 되게 여기 싸우시면 안 되고요. 하시는 애가 한국 뭐예요? 종소리? 네, 종소리. 네, 우리 지윤이와 설명부 흐름이의 종소리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보여드렸습니다. 거짓말. 그러다 코 길어짐이야. 다음 거. 다음은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Let's go. 알아. 나랑 사귈래. Let's go. 나랑 사귈래. Let's go. 부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홍대 걷고 싶은 거 리얼리스 커피 앞에서 매주 일요일에 버스킹을 하는 다이아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원래 5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요. 너무 너무 추워서 네. 4시 반에 시작해서 맞아요. 8시에 끝나는 거예요.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춥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호응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또 핫팩 드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박수, 호응 많이 맞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한번 흔들어 즐겨보겠습니다. 흔들어 즐기는 거예요. 바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하세요. 되고파 너의 오빠 널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되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죽고파
놓치기 좋네 놓치기 좋네 세워준다 세워준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역시 춤의 엔딩은 경웅이지 맞아 맞아 아 이렇게 엣젤인 거지 그런 거지 의지 의지 다음 뭔가요? 라이키 라이키 오늘 은희가 없어요 저희 그 연합팀 막내이가 오늘 안 와가지고 조금 자리가 비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키 라이키 트와이스 라이키 라이키 오셨고요 다음 곡은 바로 가도록 할텐데 품행제로 가겠습니다 Let's go 콧불 흘리면 안돼 아버지
아, 야, 너네 힘드니? 다음 곡도 너네 해야 되거든. 맞아요. 다음 곡은 저희 또 대표님께서 저희가 또 케어해주시는 대표님 따로 계세요. 오 대표님이라고. 네. 현재 아프리카 TV 방송도 계속은 아니고 요새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요새 너무 안 하시긴 하는데 아프리카 TV에 오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춤을 진짜 기가막히게 맞춰요. 근데 그분께서 안무를 짜주셨는데 좀 약간 재미있는 공연, 좀 재미있는 공연을 좀 만들고자 좀 약간 즐거운 거 짬바,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짬바에서 나오는 라이브라고 굉장히 즐거운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멤버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뒷중에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갑시다. 자, 말이 안 나. 짬바. 짬바. 따라서 나오는 라이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됐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솔직히 오늘 여러분께 약간 촬영 좀 할까 하는데 뭐냐면 사실 약간 세럿들만 하자는 콜라보레이션 준비했어요. 계속 오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킬라그램인데 약간 신동도 같기도 하고 약간 모르겠어요. 오케이 바로 몇 살인데 약간 몇 살인지 약간 모르겠어요. 오케이 마음 한번 솔라신데 약간 비타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Let me show you how the birds are jumping. And nothing gonna stop my bones.
돌아오지 말할 것 이겨봤지만 내 집안을 참만 못하고 말 안 먹었지 보시네. 네, 앞으로 더 오셔도 돼요. 예, 여기 다 자리 많으니까 앞쪽으로 조금씩 붙어주시고 뒤에 통행로만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깜짝 놀랐어. 뒤에 조율까지 이렇게 줄 서 계신 줄 알았어. 이분이가 되게 좋았어. 앞쪽으로 좀 와서 와주세요. 예, 저희가 멀리서 봐야 예쁘고 잘생겼다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좀 와주시면은 같이 즐길 수 있거든요. 자리가 또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짬바가 되게 많으시고. 공연을 하다 보면은 표정이 보이거든요. 두 가지예요. 되게 즐거워하시거나 좀 우절해 약간 이 느낌. 맞아. 두 가지예요. 나도 그런 거 봤어. 네. 제가 눈이 마주치면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고 좀 약간 좀 맞아요, 맞아요. 아 다음 곡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레드벨벳님들 이번에 신곡 나왔거든요. 알죠, 알죠, 알죠. 뱃보이, 뱃보이. 또 저희가 또 신곡은 또 빨리 커버하는 그런 약간 제주 재능은 아니고 그냥 잘하지 못하니까 제주가 있어서 예 한번 3등장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새벽 연습 때 잠깐 연습을 하고 오는 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틀리면 제가 뒤에 가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MBC 아, 앞으로 지선들이랑 신곡 안 나갑니다. 무섭습니다. 아니요, 장난이죠. 설마요, 제가. 네. 가겠습니다. 레드벨벳님들의 기습 신곡으로 나왔던 배드 뭐지? 배드보이. Let's go.
선배님들의 신곡 뭐였죠? Bad Boy? Bad Boy Down 좋았어. 다음 노래가 어떻게 되나요? 다음 노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 빨개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빨개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더 핫하게 랩 랩스틱 좀 더 빨갛게 부드럽게 핫하게 랩 랩스틱 좀 더 빨갛게 빨간 립스틱을 바른 나는 빨개요 함께 물어주고 싶은 내 그가 예술이에요 얼마나 내가 생각나 like 매콤한 love you 먼저 들어와봐 내가 좋다고 Can I stay 웬만한 애들보다 잘 빠진 몸매 넌 내게 flow shit 좀 풀고 달려보라니까 빨간 건 그게 나니까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 볼까 날 두고 떠나지 마 그러면은 쉴틈없이 달리는 다이아나 바로 다음 곡으로 바로 갈건데 니 안한다고 왜 막 하는데 힘들다고 아 괜찮아요 저희 프로잖아요 기야 이모담 지가 편거지 뭐 어쩌겠어 예 yeah. 자, 이 소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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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소보사
아프리카 TV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는 여성 댄스 팀 다이아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도 다이아나 한글로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나오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합니다. 앉아 있어. 지마. 쉬어서 좋았는데. 오케이, 렛츠 고. 다이아나 팀들의 어쩔 수 없이 뭐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떠나가서 붙잡고 있지만 쉽진 않아 난 아직 내 맘대로 믿겨줘니까 시간은 나를 지나쳐갔지만 돼야지 그때에 머무르려 해 되풀리기에 너무 늦어버린 기억은 이제 하늘 위로 어쩔 수 없지 뭐 시간은 나를 지나쳐갔지만 돼야지 그때에 머무르려 해 되풀이기에 너무 늦어버린 기억은 이제 하늘 위로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돌아간 걸 애써 붙잡고 있지만 웃지 뭐 이 시간도 아픔도 결국 지나가니까 누구보다 내가 돼 언젠가는 추억이 될 거야 웃으며가 보내줄래 이 시간도 아픔도 결국 지나가니까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해보셨고요. 채팅창에서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채팅을 보고 있는데 지윤이 언니는 하이라이트 팬이시니까 춤을 되게 잘 추신다. 혜미는 잘 춘다. 혜미 언니도 잘 춰요? 혜미 언니도 잘 춰요? 네. 아, 약간 립서비스 같아. 여기 너가 고용하신 분들 같아. 오늘 그지? 이따 끝나고 일단 오마씨 꼭 챙겨드리세요. 자, 혹시 다음 거 어떻게 되나요? 경웅이 브리플. 좋죠, 뷰리풀. 아주 좋죠. 갑시다. 워너원님들의 뷰리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더라고. 그때가 그랬고 너가 보고 싶고 그래. Yeah. I miss you so much. 이제 서야 몇 개월이 건가. Yeah.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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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님 보셨어요? 뒤에가 통행로에서 한 반점씩만 앞으로 조금씩만 당겨주시고. 아, 저희 데뷔 이사님 지금 다 옆판 통화 오셔가지고. 아, 이사님! 아, 쉬세요! 아, 들어가세요, 이사님! 네. 아, 많이 아프셔. 깜짝 놀랐네. 그 다음 곡은 어떻게 되나요? 만세! 만세! 네, 지금은 만세! 여기 그 녹색 머리 친구는 현재 아프리카 TV 일반 BJ, 신입 BJ예요. BJ 해월, 한글로 해월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바로 보여드릴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소리가 조금 작나요? 마이크를 살짝 키우시고요. 그리고 다음 곡은 어른이 된다면이라는 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면, 어른이 된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르동. 감사합니다. 어른이 된다면 보셨고요. 다음 곡은 무엇일까요?